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한글 학교 교사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목소리가 들떠서 목소리가 너무 업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아이들하고 제가 BTS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배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고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방탄 팬이라고 했더니 자기 언니도 너무너무 방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저희 반으로 와서 저랑 방탄 이야기 한 10분만 하자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구류들도 주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맵 오브 더 소울 세븐도 같이 언박싱 하려고 불렀어요. 이거는 봐주세요. 선물. 야, 너무 좋겠다. 선물. 이거 이번에 나올 앨범. 이거는 CD 테이프이고, 이거는 스티커. 고르고 싶은 거 하나씩 스티커 골라가 붙여. 붙여. 이거는 보여줄게요. 와! 야! 멋지지! 이거 줄 수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건 내가 갖고, 선생님은 진 제일 좋아하는데 진 나왔다. 와! 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귀엽지, 귀엽지. 짱짱짱 귀엽지. 저는 앨범 사는데 막 거의 다 윤기만 나와가지고. 아, 그래? 나도 되게 잘 나와, 이상하게. 근데. 그 나중에 바꾸면 돼. 원하는 사람들하고. 아~ 응? 내가 이거 줄까? 이거는 줄 수 있는데. 가만있어 봐. 누가? 이거는 가사지. 잘생긴 진짜 잘 가사지. 아~ 가사지. 예쁜데? 이거는 다 사진이더라고. 진짜 되게 고급스럽고. 어, 너무 예술이지, 예술. 이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되게 싸요. 근데 이게 배송비 그래요? 때문에 아~ 해갖고 거의 두 배야. 이게 한 70몇 불에 와요.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저 한국에서 피땀 눈물을 한 장에 18,000원에서. 그치, 그치. 네. 근데 그거 여기서 근데 받으면 그... 거의 70불 될걸? 배송비가 40불 그치? 정도 붙어요. 가격에서 40불 정도가 붙어. 저 윙스 그거 5개 살려다 포기했어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도 이거 그래서 다 네 개잖아. 그래서 네 개를 다 살라고 했는데 네 개를 다 사면 배송비에서 120불인가 아마 그래. 나 이 사진은 아직 안 봤어. 이 안에 사진이. 와. 아, 이게 좀 두껍게 만들지. 왜 이렇게 얇게 만들지? 아씨, 아쉽다. 그치. 저는 맨 처음에 그, 뭐지? I can't remember. 똥 얘기인데, 저. 아, 이렇게 하나씩 나오나 봐. 이건 이거 비슷한 거다. 아, 멤버별로 한 장씩. 어, 많아져. 짐이 너무 잘 나왔다. 그러게요. 짱이다. 머리 색깔 너무 잘 나왔다. 오, 짱이다. R&B 너무 좋아. God, do you guys know the white guy that's trying to like do plastic surgery to look like TV? Oh yeah! 장군! 너무 이쁘다! 짱이다! 정우는 솔직히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니 우리 가게에서 선생님 가게하고 센티샵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비디오 내가 가끔 틀어놔 TV에 그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얘네 진짜 다 보이냐는 거야 일곱 명. 맞아 그래서, 너무 예뻐. 그럼 왜 보이가 아니야? 되게 여자애들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여자냐 그러면 누구인지 알아요? 아니 지민? 지민 아니. 아 비. 슈가. 사람들이 슈가를 여자로 보는 거야. 너무 웃기죠. 생각보다 얘가 이모코비가 작아서 그런가 봐. 그 슈가를 다 저기로 알더라고. RM하고 B. 이야. 어, B도 와. 진짜 얘도 예술이야. 진짜 그치? 제가 제일 좋아했었죠. 아 그래? 네. B 제일 좋아했었어? 네. 방탄 좋아해? 저 좋아하죠. 누구 좋아해? 저는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 사실은 그래 나도. 한 명만 얘 너무 어려워. 좋다가 또 딴 거 보면 또 얘가 막 진짱이다. 지금 어깨가 지금 오오 이런 남자 만나네. 이거 어깨 딱한 장만 주겠어. 와, 우리 해나 언니 It's an honor. You can choose just one. 진 빼고 요 중에서 진 빼고 이 큰 거 빼고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져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왔어. 정국이 가질래 그러면? 얘가 좀 두꺼우면 좋은데 내가 코팅을 할까도 생각을 했어. 이거를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이거 줄까? 전국 나온 거? 어? 아니면 다 같이 있는 거 줄까? 이거 뒤에 다 같이 있고 손이 어떻게 되나요? Take it around 좋아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씩 줄까 그러면? 아, 괜찮아요. 귀여운 걸 집에 뭐 있어요?
이런 전국 사진이나 이런 거 있어? 언니가 많이 있어. 어? 위에 언니 또 있어? 네. 네. 대학생. 아, 대학생 언니? 언니는 네. 누구 좋아해? 위. 위 좋아해? 위. 아, 내 전국이 다 줄게 앞으로. 비보다 더 많이 갈게. 비가 너무 부담스럽게 잘생겨서.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거의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왜 천생계.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 미국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 너무 잘생겨가지고. 다들 막 미국에 있는 뭐 무슨 뮤직비디오에도 왔었을 때 다들 막 사진 보면서 얘 누구냐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진 보고 얘 이름만 좀 알려달라고. World Eye Handsome. World Eye Handsome. 그니까 지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도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자꾸 말해야 돼. 월드와이드 우리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다. 내가 거기 가겠어? 쟤 저기 가겠어? 그게 아니라 난 여기 가고 싶어. 난 이게 되고 싶어. 계속 말처럼 하면 한국 속담에도 그게 있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진이 잘생기긴 했지만 월드와이드 핸섬은 아니잖아. 자기가 월드와이드 핸섬 하면서 진짜 월드와이드 핸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대로. 오케이? 언더스탠드? 해나 언니? 오케이. 다음에 선생님이 또 사면 계속 줄게. 전국이 거? 지금 전국이 거 막 치열해 주변을 달라는 사람들 내가 안 주고 주는 거야. 알았지? 해나 저기 한국어 공부 같이 열심히 해요. 해나도 누구 좋아해요? 줄까? 그럼 여기 스티커 가져갈래? 뭐 하나 줄까? 아, 눈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런 거만. 잠깐만. 그러면 우리 해나가 너무 서운한가 봐. 누구 줄까 해나야? 누구 줄까? 큰 언니 같이 살아? 네. 비를 줄게. 이거 해나가 갔던지 큰 언니 주든지 언니한테 딴 거랑 트레이드해. 어? 언니가 이거 갖고 싶다 그러면 언니 거 중에 네가 갖고 싶은 거 그거랑 트레이드해. 이거 언니 갖다 줘. 바이. 아, 안녕. 아, 좋은 잘 가세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